try to get up.최신 인기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금주 인기가요 탑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It's like a Polaroid love 사랑촌스러운 그 감정.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초동 132만 장을 기록하며 또 한 번 자체 기록을 갱신한 엔하이픈입니다. 독보적인 뱀파이어 컨셉으로 케이팝을 찢는 엔하이픈. 오늘은요 엔하이픈의 여우즈 조합입니다. 제이 그리고 선우 두 분과 금주의 인기가 탑10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와우. 전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원투.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만나 원투. 원투 커넥 안녕하세요 엔하이픈입니다. 아 이게 늘 하던 사람이 해야 되는데 네, 리더 그쵸. 정원이가 하는데 아 그런데 네. 오늘 뭐 괜찮았어요 그래도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과 금주 인기가 함께 할 텐데 더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제이 씨 네 안녕하세요 엔하이픈 제이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와우. 네. 네 안녕하세요 엔하이픈 선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선우 씨 왜 양보했습니까? 그래도 이제 예. 형이니까. 예. 네. 형이니까. 아니 지금 얼핏 봤는데 손가락에 이게 반창고를 붙이고 와가지고 네. 우리 선우 씨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저희가 사실 여기 오기 전에 네. 제이 형이랑 저랑 이제 저희 이제 후속곡 Sacrifice 예.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데 네. 이제 챌린지 틱톡 챌린지를 이제 찍다가 이제 공간이 좀 협소해가지고 벽에 쓸려서 살짝 상처가 났습니다. 아니 네. 근데 얼마나 세게 탁 했으면 벽에 쓸려서 그렇게 피가 네. 아니 원래 이렇게 피 보면 그 앨범이 대박인 거 알죠? 아 진짜요? 예, 예. 예. 예전에 피땀 눈물 방탄소년단도 왔을 때 맞아요. 그때 그 기억하죠? 네. 그 다치고 네. 막 그래 손 피나고 맞아요. 막 그랬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오랜만에 지금 손에 피를 제가 보는 거여 가지고 사실 저도 활동하면서 이렇게 다쳐본 적이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렇죠. 네. 예. 보통 이제 바닥을 이렇게 쓰는 맞아요. 안무면은 이제 다칠 수 있는데 네. 세크리파이스는 그런 바닥을 쓰는 거는 있긴 있는데 네. 사실 그거를 하느라고 이게 상처가 난 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예. 네. 근데 이제 빨리 낫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챌린지는 만족스럽게 잘 촬영이 됐나요? 네, 진짜 원샷 원킬로 잘 찍었어요. 오, 원샷 원킬로 네. 아, 좋습니다. 이미 근데 사실 이 앨범은 초동 132만 장부터 사실 대박이 네. 났고 또 음악 방송에서 우리 Bite Me가 1위를 또 했고 네, 예, 첫 주에 다 했잖아요. 네. 우리 그 수상 소감도 사실은 두 분 수상 소감을 제가 못 들어가지고 우리 엔진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해주시고 감사 인사 네. 좀 전해주세요. 아 네. 항상 이제 저희가 이렇게 길게 공백기를 갖고 네. 다시 돌아온 적은 처음인데. 10개월 만이라고 네 알고 있어요. 예. 10개월 만에 컴백인 만큼 뭐 그 10개월 동안 물론 저희가 놀진 않았지만 뭐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활동보다도 팬분들과 직접 컨택하는 예. 거를 위주로 10개월을 보내왔었는데 이렇게 돌아오고 간만에 컴백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팬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1등도 하고 되게 네. 즐거운 것 같습니다. 즐거운 거 맞죠? 네. 아, 제 목소리 원래 이래가지고 표정 행복한 거 맞죠? 아, 네. 네네 맞아요. 그리고 선우 씨 네 또 저희가 이렇게 1등을 또 두 번이나 해가지고 네. 일단 엔진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네. 사실 또 10개월 동안 저희가 또 열심히 이제 다크블러드라는 네. 앨범을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엔진분들께서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면서 또 열심히 준비했는데 예. 딱 그만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아서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앨범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만간부 또 후속곡 활동이 계속 이어지니까 여러분 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이, 선우 두 분이 주인공이고요. 엔하이픈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팀명이 네 글자인 요즘 그룹과 예전 그룹 크로스 차트로 이어갈 거예요. 오. 뭐 르세라핌 이렇게 아. 소녀시대 뭐 이렇게 네 글자로 이루어진 팀명 네. 먼저 팀명이 네 글자인 추억의 그룹부터 시작합니다.
개성 넘치고 유니크한 그룹 하면 떠오르는 FX가 팀명이 네 글자인 추억의 그룹 7위 차지했습니다. 이거 안무 기억이 나죠? 핫서머 맞아요. 뭐 이제 네. 네, 굉장히 유니크한 팀이었습니다. 네, 핫서머 예, 점점 날이 더워지고 있는데요. 2주 뒤가 우리 이제 선우 씨의 생일입니다. 맞습니다. 미리 축하드려요. 아, 축하 미리. 혹시 제이 씨 뭐 선우 씨 생일이어서 생각하고 있는 뭐 선물이나 이벤트 혹시 있으신가요? 있다고 해도 말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오, 뭐야? 어머, 아니 그러면 있긴 뭐지? 있네. 아, 그냥 한 말인 것 같은데. 있다고도 말을 안 했고 있다고 해도 말을 안 할 것 같고.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오픈을 안 할 건데. 아니 그러면 마음 편하게 제가 질문할게요. 네. 생일날 그래도 나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왕 줄 거면 뭐 의류를 달라, 혹은 뭐 신발을 달라, 뭐 필요한 거 뭐 있어요? 가방 뭐 이런 거. 그냥 편하게 어차피 준비를 뭐 맞아요. 해도 얘기를 안 했다고 하니까. 예. 저는 사실 막 이런 막 뭐 받는 거는 솔직히 좀 부담스러워서 네. 좀 괜찮을 거고 그냥 축하나 예. 그냥 맛있는 거 사주는 거? 아 네.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네. 그러면 뭐 고기도 있고 네. 뭐 삼계탕도 있고 하는데 뭐 제이 먹고 싶어요? 제이 형이 또 고기 또 잘 구워주거든요. 예. 요리를 잘하잖아요. 네. 제이 씨 요리 잘하잖아요. 네. 뭐 밥 사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밥을 사주면 좋을 것 같다. 예, 우리 멤버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덥고 막 이렇게 여름에 그쵸. 하면은 네. 보양식이라고 삼계탕. 건강식을 네. 좀 챙겨 먹어요. 그래서 네. 삼계탕을 또 많이 먹거든요. 혹시 두 분은 평소에 앨범 준비하면서 챙겨 먹었던 보양식 뭐가 있습니까? 추천할 거 있어요? 보양식이라. 저희 딱히 보양식은 잘 안. 삼계탕 가끔씩 먹었던 것 같아요. 네, 가끔씩 먹어요. 네, 진짜 예를 들어서 막 밤새거나 막 그럴 때 네. 이제 매니저님들한테 말씀드려가지고 네. 아 오늘 삼계탕 없으면 못 버틸 것 같다 진짜 그런 느낌으로 가끔 먹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네.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삼계탕 네. 예,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팀명이 네 글자인 요즘 그룹 7위 공개합니다. 당당하게 마이웨이를 걷는 분들이죠. 두려움이 없는 르세라핌이 팀명이 네 글자인 요즘 그룹 7위 차지하였습니다. 언포기븐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같은 소속사의 이제 네. 아티스트이기도 하고요. 르세라핌 최원 씨가 리무진 서비스 나가서 맞아요. 폴라로이드 러브 네. 그런 거 보셨죠? 네 보았어요. 너무 잘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 이무진 씨하고도 남녀가 그러니까 저는 항상 네. 엔하이픈 버전만 듣다가 남녀 듀엣을 들으니까 정말 너무 또 새롭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두 분도 림진 서비스 나간다면 희승 씨가 나갔다가 네. 그 조회수도 엄청나게 높더라고요. 맞아요. 그럼요. 두 분도 혹시 나가게 된다면 불러보고 싶은 노래 있습니까? 저는 저희 이번에 나온 네. 노래 중에 빌즈라는 노래가 있는데 네. 그 노래를 또 부르고 싶은 것 같아요. 아 빌즈 부르고 싶어요. 네. 예, 그래서 무대 또 공개가 돼가지고 네. 멋있었는데 맞아요. 그 빌즈 무대 엔딩에 선우 씨 머리 위로 막 눈 내리고 그 엔딩이 또 잡혔는데서 너무 그림같이 예뻤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그때 혹시 무슨 생각하셨어요? 카메라 보면서 진짜 근데 뭔가 오랜만에 이제 눈을 또 만끽해가지고 예. 아 눈이다 예쁘다 뭔가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엔딩 만족합니까? 너무 만족해요. 예.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와가지고 그렇죠. 네. 예, 굉장히 인상적인 그림이었습니다. 아, 제이씨는 어떤 곡 하고 싶어요? 저는 뭔가 이무진님 예전에 네. 이제 방송 나오셨을 때부터 되게 많이 봤었는데 네. 뭔가 이렇게 되게 강한 느낌의 곡을 하시는 걸 이렇게 많이는 못 봤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센 거. 네, 그래가지고 네. 저희 노래 요번에 또 이제 카르마라는 정말 강하고 예. 좋은 노래가 하나 있거든요. 예. 뭐 나게 많이 된다면은 네. 그런 느낌도 한번 같이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센 곡으로. 네. 아니 수록곡 좋은 거에 카르마를 그쵸? 그러니까, 네, 맞아 원했고 맞아요. 그죠? 예, 빌즈도 있었고 네. 예 있었는데. 수록곡이 오히려 sacrifice가 돼가지고 그죠? 아, 예, 맞아요. 그래서 멤버들이 그걸 택한 멤버는 한 명도 없었잖아요 그때. 맞아요. 맞아요. 예. 뭔가 항상 예. 그런 것 같아요. 여태까지 저희 모든 그 앨범 노래들도 다 그랬는데 예.
이게 진짜 활동을 해서 진짜 좋은 그런 멋있는 곡들이 있고 막 네. 춤도 만들어서 그냥 정식적으로 해야지 멋있는 곡들이 있고 또 네. 가끔가끔마다 뭔가 그냥 노래 자체만으로 그냥 즐기고 팬분들이랑 네. 좀 그런 느낌으로 해야지 좋은 곡들도 있더라고요. 그 느낌이 맞아요. 좀 다르죠. 느낌이 좀 네. 사실 폴라로이드 러브 같은 경우는 막 방송을 막 뭐 이렇게 임팩트 있게 맞아요. 하는 곡보다는 맞아요. 라디오나 이런 데서 이제 플레이 네. 되면서 네. 듣기 좋은 음악으로 큰 사랑을 받은 곡입니다. 예. 나중에 리무진 서비스에서 또 두 분의 모습을 또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길 기대할게요. 네. 네. 계속해서 팀명인의 글자인 추억의 그룹 6위 공개합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연기까지 다잘하는 밴드 CN블루가 팀명이 네 글자인 추억의 그룹 6위 차지했어요. 웨터리아 그러고 있습니다. 아. 예, 노래 좋죠 이거.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렇죠. 네. 예, 제이 씨가 막 따라 부르기도 했는데 네. 이제 가사가 생각이 날 정도로 네, 그렇죠. 그렇게 유명한 네, 임팩트 있는 곡입니다. 웨터리아 그러고 있고요. 계속해서 팀명이 네 글자인 요즘 그룹 6위 공개합니다. 너를 위해 몰릴게 소중한 엔진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4세대 대표 보이그룹 엔하이픈이 팀명 네 글자인 그룹 6위 차지하였습니다. 축하 축하 와우. 축하합니다. 마이스미 흐르고 있습니다. 영상 나중에 확인하시면 우리 선우 씨가 지금 앞부분에 춤도 이제 간단하게 보여줬는데 네. 인트로를 우리 선우 씨가 찢었습니다. 아. 이게 사실 좀 부담도 될 수 있는데 맞아요. 이게 녹음할 때도 그렇고 네, 맞아요. 무대도 맞아요. 어떤 걸 가장 좀 신경 쓰고 노력하셨는지. 사실 녹음할 때는 진짜 이 노래에 너무 집중을 많이 했고 네. 이제 사실 춤을 출 때는 이제 춤과 이제 표정 이걸 네. 너무 많이 신경을 썼어가지고 네. 사실 좀 이번에 좀 부담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밤에 잠이 안 오죠. 네, 정말 이제 긴장도 좀 많이 했는데 예. 생각보다 이제 방송 활동도 하면서 뭔가 좀 더 이제 멋있고 이제 좋은 모습이 많이 나가가지고 예. 그래서 뭔가 하면서 좀 자신감도 많이 얻어서 예.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마음이 좀 편해졌죠. 네. 그 이제 M카운트다운과 그죠 계속해서 음악 방송이 맞아요. 이어졌는데 그 화면을 보니까 네 너무 네. 괜찮더라고요. 그죠. 너무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마음의 부담을 내리고 네. 이제 즐겨주세요. 네. 예. 즐겨주시고요. 인기가요에서 예, 엊그저께 그 우리 제이 씨 엔딩을 제가 네. 봤는데 보통 포즈 한 두 개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는데 여기는 엄청 많이 아니 뭐 작은 하트, 큰 네. 하트 뭐 여기 마지막에 뭐 이거 안무까지 해가지고 네, 총 4종이 나갔어요. 네. 할 수 있는 거 다. 아니 그건 어떻게 그 시간을 어떻게 그렇게 네. 잘 본인이 아이디어를 짜신 거예요? 아니면 즉흥이에요? 추면 이제 앞에 추면서 네. 이제 동시에 생각을 하는 느낌으로 네네. 거의 즉흥이었죠. 그냥 네. 들어가자마자 한 번 두 번 정도의 기회였는데 그렇죠. 그냥 네 제이 씨 4번 카메라 보시면 되세요 해가지고 네. 이제 하면서 내내 표정 관리하면서 생각을 하고 네.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하다가 그냥 막방이니까 네. 할 수 있는 거 다 하자라는 마인드로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 엄청 쫓겼네요 마음이 네, 이게 그렇죠. 준비를 하고 리허설을 한 게 아니었네요. 그쵸. 맞아요. 선우 씨는 엔딩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사실 이제 제이형이랑 이제 등을 맞대고 네. 있는데 네. 제가 원래 이제 산옥을 할 때 이제 네. 모니터로 이제 제이형 엔딩하는 게 보여. 보이죠. 그래서 네. 이제 보고 있는데 네. 재우 형이 어쨌든 오랜만에 이런 엔딩이기도 네. 하고 해서 되게 뭔가 어떻게 할까 되게 궁금해서 잘 보고 있는데 뭐 엄청 잘 하더라고요. 네 개를 했어요. 네 개. 네, 그래서 사실 그게 보면서 제 모습이 얼굴이 아주 조금 나왔는데 네, 네, 이게 네. 제 웃는 모습이 살짝 나가지고 약간 보라고. 네 볼이 좀 나가가지고 네. 네, 그게 좀 너무 웃겼던 것 같아요. 본인 그도 약간 나온 걸 또 네. 봤네요. 네. 아니 뮤직비디오 얘기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까? 아니 멀리 저 폴란드까지 가셔가지고. 네. 아니 어떻게 거기까지 아니 어때요 폴란드는 실제로 저는 아직 안 가봐가지고 근데 정말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뭔가 예 네. 날씨가 날씨도 되게 좋았고 예. 사실 배경 자체가 네. 워낙 막 나무가 엄청 많던데요. 네. 자연환경이 되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자연환경이 네. 좋았어요. 네. 그리고 또 저희 여섯
나머지 이제 저 빼고도 이제 전체적으로 다 그냥 일곱 명이 네. 좀 외국을 나가면은 네. 특히 이제 뭐 아시아권이면은 그나마 나은데 네. 뭐 이제 더 뭐 유럽이라든지 아니면은 막 그 막 미주 쪽으로 가다 보면은 네. 이제 음식이 안 맞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희 팀에 네. 그래서 좀 그런 거 할 그런 쪽 갈 때마다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네. 폴란드는 저희가 갔던 이제 그런 먼 나라들 중에서도 네. 음식이 진짜 괜찮은 나라 중 하나였어요. 아, 그거 한국하고 비슷하게 맞아요. 가요? 진짜 맛있었어요. 뭔가 네 저희가 평상시에 먹던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의 네. 음식들도 좀 있었고 간 같은 것도 뭔가 거부감 없이 잘 맞았던 것 그럼 같아요. 그럼 다행이네. 보통 유럽 쪽 가면은 그거 그냥 거기 가서 그냥 김치 싸가지고 가야 되는 멤버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폴란드는 음식 추천. 네. 야, 이게 중요합니다. 아니 말 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제이씨. 아, 네. 너무 짧게 나와가지고 네. 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좀 비하인드를 듣고 싶었습니다. 아 네. 근데 저도 뭔가 비하인드를 이렇게 뭐 보통은 저희가 뮤비 하면서 이제 다 찍고 네.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말 같은 경우가 네. 이제 후레쉬 같은 거를 이렇게 하면 잘 안 좋아한대요. 네. 막 좀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갑자기 막 그 놀래고 막 놀라가지고 그러면 좀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네. 있고 해가지고 플래시를 못 터뜨려서 어차피 너무 밤이라 네. 그냥 맨 카메라 하면은 그냥 아예 안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하인드도 거의 안 나간 것 같은데 아. 좀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좀 원래 말을 이렇게 타면은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약간 네, 무섭거든요. 예, 네, 어떠셨어요? 뭐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네. 한두 번 탔다 내렸다 탔다 내렸다 하다 보니까 괜찮았어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여러 번 촬영을 했어요 그거를? 네 이제 저는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네. 촬영장 세팅을 하고 있을 때 네. 저랑 이제 그 친구 이름이 이카거든요. 아 이카. 네 이제 네. 이카랑 이제 좀 친해지고 네. 이제 좀 쓰담쓰담하고 네. 이제 좀 네 그렇게 좀 돌아다녀 보고 이제 앞에 그 도와주시는 분이 네. 이렇게 잡아주면서 네. 이제 돌아다녀 보고 이렇게 좀 하다가 촬영장 세팅이 다 됐을 때 네. 이제 네. 가가지고 촬영을 했던 거라 좀 탔다 내렸다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본 촬영보다는 준비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 네. 지금 이 이야기를 사실 여러분 영상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이 영상보다는 우리 제이 씨 설명으로 아, 네. 예, 이렇게 설명으로 들으니까 또 좋네요. 예. 자 뮤직비디오 여러분 망간부 계속해서 팀명이 네 글자인 추억의 그룹 오이 공개합니다. 얼마 전 인피니트 컴퍼니를 차리며 완전체 컴백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킨 무한돌 인피니트가 팀명의 네 글자인 추억의 그룹 5위 차지했습니다. 신나요 신나 진짜, 진짜. 이 노래 너무 오랜만에 예. 진짜 옛날에 너무 즐겨 들었던 네. 곡입니다. 인피니트 내꺼 하자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막내 성종 씨는 아이돌계의 유명한 소식자입니다. 정말 많이 맞아요. 아, 먹고 네. 조금만 먹는데 혹시 엔하이픈의 소식자 추천해 줄 분 있어요? 소식자? 저희는 네. 이제 리키. 대표적인 네. 소식자가 리키 씨. 리키가 있고요. 네. 막내 저희 팀의 막내인데 네. 일본인 친구입니다. 네. 근데 많이 진짜, 못 먹어요. 신기할 정도로 많이 못 먹어요. 그리고 아. 신기할 정도로 많이 못 먹는 거에 비해서 잘 커요. 네. 맞아요. 그 뭐 축구하는 것도 그 에너지 엄청 에너지 있고 맞아요. 한데 그렇게 많이 못 먹는데도 맞아요. 춤도 진짜 에너지가 맞아요. 막 맞아요. 엄청 나거든요. 신기해요. 도대체 영양분을 어디서 섭취하는지 모를 정도로. 아 리키 씨가 혹시 먹는 거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뭘 좋아한다든가 리키 씨 뭐 영양제 챙겨 먹는다든가. 영양제도 안 영양제도 잘 안 먹어요. 네. 그러면 네.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 에너지가 많은 게 막내라. 제가 봤을 때는 그 영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어리다 보니까. 아니 뭐 선우 씨하고 몇 살 차이 안 나잖아요. 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뭐 아직 10대이기 때문에. 예, 네 아마도 예. 우리 성종 씨는 레몬 사탕을 가지고 아. 다녀요. 예 우리 스태프들한테도 나눠주고 왜냐면 레몬 사탕과 성종 씨 뗄래야 뗄 수 없는. 그죠 뗄 수 없죠. 예 광고 느낌이 그 광고 느낌이거든요. 예 혹시 두 분은 내 가방에 꼭 챙겨. 근데, 네. 근데 저도 네. 사실 최근에 레몬 사탕을 사가지고 네. 갖고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좀 좋지 않아요? 반짝하지 않아요? 맞아요. 저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죠? 그 같은 레몬 사탕이죠. 네, 그 살짝 네.
동그란 거. 저도 맞아요. 저도 근데 그게 에너지 다운될 때 성정 씨하고 저는 이제 소식자니까 그거 먹으면 좀 반짝하는데 아 서른 씨는 왜 그걸 가져다니는 거예요? 저도 사실 뭔가 이제 당이 좀 떨어졌을 때 그래서 살짝 이제 그거 하나로 좀 충전을 하기 위해서 좀 갖고 다니고 있는데. 아 그럼 한 개만 먹습니까? 사실 하나 먹으면 두 개 먹게 되고 이렇게 되긴 하는데 네,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럼 소식자는 아니네요. 사실 저는 소식자는 아닙니다. 네, 우리는 그걸 사실 한 개를 다 먹은 적은 없어요. 성종씨하고 저는. 네? 아 진짜요? 네, 그냥 한 반 정도 먹거나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냥 헐. 예. 아, 그, 신기해. 굳이 따지자면 한 중대식자? 그런 느낌. 사실 네, 제가 NIF 내에서 그래도 대식자. 좀 잘 먹긴 해요. 예, 대식자 쪽이죠. 네. 예, 맞아요. 제이씨는 혹시 꼭 챙겨가는 거 있어요? 뭐 가방에? 뭐 월드투어 나갈 때나 뭐 아니면 음방 할 때. 저희 너무 저는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예, 좀 몇 개만 알려주고 가요. 이제 수면 안 되는 무조건 챙겨야 되고 잘 안 되었으면 진짜 잠을 잘 못 자는 성격이에요. 잘 못 자는 그 체질인데 네. 빛이 진짜 아무것도 없어야 돼. 그 잠 잘 와요. 네, 그리고 이제 안약. 안약. 예. 인공 눈물을 좀 그 따가운 거, 시원한 거를 맞아요. 써야 돼요. 예. 진짜 강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강한 걸. 그러니까 그걸 꼭 쓰시는 분들이 일본 제품. 일본 알아요. 네. 일본 가서 사오시고 한국인들도 많이 그걸 또 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독하시네. 예. 또 뭐 있습니까? 그리고 또 요즘은 이제 해외 다닐 때 이제 특히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되게 많이 들고 다니는데 뭔가 최근에 그냥 해외에 나갈 때 그냥 전용으로 뭔가 취미 같은 걸로 만든 게 거긴 한데 팬분들한테도 이제 다 같이 모아가지고 뭔가 해외 어떤 스케줄 때 나가서 며칠 동안 찍었던 거 다 모아서 이제 보정 같은 거 포토샵 다 해서 뭐 이렇게 올리는 것도 한번 했고 네, 앞으로도 종종 하지 않을까 월드투어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팀명이 네 글자인 요즘 그룹 5위 공개합니다. 가요계의 상큼한 물보라를 익힌 오마이걸이 팀명이 네 글자인 요즘 그룹 5위 차지했습니다. 박소현의 러브 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함께하고 있습니다. 엔하이픈 제이 선호 제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방송이 끝난 뒤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엔하이픈 러브 게임 혹은 엔하이픈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팀명이 네 글자인 추억의 그룹 4위 공개합니다. 대중적인 힙합 하면 떠오르는 그룹이죠. 에픽하이가 팀명의 네 글자인 추억의 그룹 4위 차지했어요. 팀명이 네 글자인 추억의 그룹 4위는 에픽하이 플라이 그러고 있고요. 계속해서 팀명이 네 글자인 요즘 그룹 4위 공개합니다. 아름다운 청춘을 노래하는 밴드 데이식스가 팀명이 네 글자인 요즘 그룹 4위 차지했습니다. 데이식스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곡 진짜 명곡이에요. 진짜 명곡이에요. 진짜 너무 좋죠 이거. 너무 좋아요 진짜. 우리 영케이 씨가 DJ를 하다가 군대를 맞아요. 갔다가 전역을 하고 다시 DJ로 컴백을 했습니다. 예. 어떻게 그때 정원 씨하고 라디오 했었잖아요. DJ 네, 했었잖아요. 맞아요. 경청.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일 좋았던 거 하나랑 제일 어려웠던 거 하나 좀 얘기해주세요. 일단 제일 좋았던 게 일단 이제 뭔가
다른 분들의 그런 사연도 있고 아. 뭔가 이제 게스트분도 오셔서 같이 이렇게 하고 하는 예. 게 되게 재미가 있었던 즐거웠어요. 것 같아요. 네, 예. 너무 재밌었고. 어려웠던 거는요? 어려웠던 거는 사실 저희 첫 이제 생방 때가 너무 많이 떨려가지고 예. 이제 사실 멘트 한번 절면은 엄청나게 뭔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은 그치? 그런 생각 때문에 예. 그때가 가장 뭔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 네. 멘트가 한번 잘못 나가면 그걸 이제 다시 갈 수가 없으니까 네. 이제 거기에 대한 맞아요. 부담과 스트레스가 있을 네. 수 있죠. 예. 제이 씨는 라디오 DJ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데뷔하기 전부터 너무 하고 싶었던 거긴 한데 그래요? 저는 좀 심야 쪽 한번 해보고 싶긴 했어요. 왜냐하면 제이 씨 목소리가 늦은 밤에 참 너무 잘 어울려서 아, 감사합니다. 네. 제이 형이 또 막 잘 자요? 이런 거 밀고 있거든요. 그럼 한번 카메라 보고 엔진 잘 자요로 클로징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엔진 잘 자요. 느낌이 완전 밤 시간대. 아이고 잘 봤는데. 너무 그냥 웃겨. 퇴근하고 씻고 네. 이제 딱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어폰 꽂고 그냥 들을 수 있는 그런 네. 라디오 한번 언젠간 기회가 되면 DJ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이제 월드투어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그쵸. 라디오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언젠가 또 이제 그쵸. 시간이 날 때가 되면 우리 SBS 라디오 관계자 여러분 우리 제이 씨 심야 시간대 추천합니다. 정말 음악도 이제 또 아니고 그 뭐 재능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요리 얘기도 할 수 있고 맞습니다. 카메라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진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추천하겠습니다. 우리 저 선우 씨도 또 이제 애교 장인인데 귀엽게 엔진 잘 자요를 귀엽게 좀 사랑스럽게 한번 클로징 좀 다른 버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둘, 셋. 엔진 잘 자요. 아 이런 느낌입니다. 느낌 아유. 많이 다르죠. 살짝 아침 느낌인데 살짝 일어나요. 살짝 이런 느낌. 일어나요. 네네 일어나요 느낌으로 다시 해드렸습니다. 예.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라디오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계속해서 팀명이 네 글자인 추억의 그룹 3위 공개합니다. 끼와 재능이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이분들 아닐까요? 머쁨 터지는 2NE1이 팀명의 네 글자인 추억의 그룹 3위 차지했습니다. 2NE1 파이어 흐르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코첼라 페스티벌에서 7년 만에 완전체로 깜짝 등장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무대였죠. 예. 엔하이픈이 이제 7월부터 월드투어가 잡혀 있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월드투어잖아요. 그죠. 예, 처음과는 좀 다른 느낌일 수 있는데 어떨 것 같아요? 이번 월드투어 느낌이. 이제 저희가 첫 번째 월드투어 이제 한국에서 시작했을 때 한국 콘서트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뭔가 이제 그 맨 마지막쯤 이제 동남아시아 그쪽 이제 돌 때쯤에 네. 되면은 뭔가가 되게 그럴 건 아니긴 한데 네. 이제 좀 뭔가 좀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뭔가 그 끝에 쯤 가면은 네. 저희가 이제 익숙해지고 뭔가 배운 것도 많고 그러니까 더 잘하게 맞아요. 되고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한국에서 했을 때 그게 아쉬워요. 뭔가 살짝 설익은 사과를 준 것 같은 살짝 그런 느낌이 맞아요.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네네. 이제 이번 다음 콘서트 때 네. 이제 좀 그걸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니 근데 이번에도 서울이 시작이 먼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면 할수록 호흡도 더 잘 맞고 맞아요. 네 진짜 느는구나. 네, 맞아요. 그럼 나중에 엔딩에도 서울 공연을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다음에는 네 그죠. 예, 네. 세 번째 월드투어 때는 이런 의견들이 좀 반영이 됐으면 참 그럼요. 좋겠습니다. 네. 지금 긴장이 더 돼요? 설렘이 더 커요? 어때요? 월드투어 앞두고 설렘이 뭔가 큰 것 같아요. 네. 사실 너무 또 다시 월드투어 너무 하고 싶었어가지고 이번에 또 하게 되는 바람이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진짜 우리 글로벌 우리 팬들 엔진 또 많은데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NE1이 원래 정식 데뷔 전에 빅뱅과 함께 광고를 찍으면서 이름을 맞아요. 알렸어요. 네. 기억나죠? 네. 예, 막 알록달록한.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제이 씨한테 광고 어떤 거 원하냐 했을 때 그 사과 폰 광고를 원한다고. 네. 예, 여기서 영상도 막 찍고 가셨는데 네. 아직도 원하는 광고 사과 폰이에요? 어때요? 요즘에 뭐 혹시 다른 거 있으면.
이거는 뭔가 아직까지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긴 한데요. 네. 제가 진짜 어렸을 때, 진짜 어렸을 때부터 뭔가 아이돌 선배님들 광고 찍는 거 보고 네. 저거는 나중에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게 있었는데 저 말고 이제 팀 일곱 명 전원 다 같이 다 같이 이제 좀 성인이 되면은 다 같이 맥주 광고를 한번 찍어보고. 좋지 않을까. 그 바다 바다 같은 배경에서 또 이제 네. 다 같이 반바지 입고 달리면서 약간 뭔가 그런 느낌. 니키 씨 좀 큰 다음에 네. 니키 씨 우리 막내이 좀 큰 날 큰 다음에 다 같이 그런 날이 오면 왔으면. 맥주가 성윤 씨도 맥주 광고 원해요. 사실 네. 저도 주류 광고 한번 찍고 싶습니다. 아유 굉장히 또 이렇게 성숙하게 가시네. 지금 할 수 있는 광고 혹시 탐나는 거 있어요? 이번 활동하면서 근데 이번에 좀 너무 딥해가지고 뱀파이어 약간 컨셉이어가지고. 맞아요. 예, 네, 뭐 어떤 광고 원하는 거 있으면. 저희와 잘 어울리는 게 뭐가 있지? 저 원래는 뭐 청량한 음료라든지 네. 이런 거 좀 추천해주고 싶었는데 맞아요. 사실 이번이 그 뮤직비디오 첫 장면부터 너무 충격적이더라고. 이게 막 멤버들이 관이 갑자기 네. 관이 막 위로 올라가고 이러니까 너무 네. 좀 섬뜩하긴 했어요. 네. 그럼 음료수계 중에서는 예. 조금 그나마 좀 진득한 예. 이제 포도주스. 아 포도주스 약간 핏빛나는 성류주스. 성류주스 이런 느낌. 막 오미자 막 이런. 아 빨간색 레드. 네, 그런 오미자. 그래. 왜냐면 약간 느낌. 핏빛의 느낌이. 네. 있는 아 요런 것들 네. 예. 오미자 잘 어울린다. 아 오미자 괜찮아요? 오미자도 좋은 것 같아요. 아 오미자 좋아요? 식초. 네. 아 요즘 아이돌들이 오미자 이런 거 먹어요? 어 근데 저도 가끔 어렸을 먹어요. 때는 네. 어렸을 때 많이 먹었죠. 아, 어렸을 요즘, 때 진짜 많이 먹고. 아 그럼 요즘에 선우씨 먹고. 네. 아 오미자. 진짜 소화가 잘 되잖아요. 뭔가 그치? 이런 홍차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홍차. 네. 아 요런 거. 아 요 네. 레드 빛나는 네. 거. 아 그러니까 소화. 잘될 만큼 막 그렇게 많이 먹어보질 않아가지고 제가 아 근데 이제 많이 먹었을 때 오미자를 아.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 어 네. 근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뭐 오미자도 그렇고 매실도 그렇고. 맞아 매실도 네. 있고. 야 훨씬 진짜 저보다 아는 게 많습니다. 이런 예, 약간 핏빛 음료 광고 우리 엔하이픈이 꼭 하면 좋겠어요. 연락 주세요. 자 계속해서 팀명이 네 글자인 요즘 그룹 3위 공개합니다. 컴백했다 하면 빌보드 차트를 찍는 블랙핑크가 팀명이 네 글자인 요즘 그룹 3위 차지했습니다. 셧다 오늘고 있습니다. 예, 블랙핑크 지수 씨가 예, 제니 씨 놀리는 재미를 산대요. 놀려먹는 재미가 있대요. 그 요 리액션이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 제이 씨도 우리 선우 놀리는 재미로 살고 있지 않나 싶은데 어때요? 놀리는 재미가 좀 있죠. 아 아주 그냥 매일같이 재미지죠. 그런가 봐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리액션이 좀 특이하거나 좀 재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 최근에 좀 놀려 먹었던 경험 뭐 있습니까? 킹 받았던 경험 있어요? 어 이제 킹 받는 거라고 하면은 이제 네. 저를 이길 사람이 많이 없는데 아, 맞아요. 재영이 너 킹 받거든요. 맞아요. 이제 제가 되게 뭔가 티스럽게 예, 예. 킹 받게 잘하거든요. 진짜 티스럽게. 네. 아 여기서 멤버 중에 티가 선우 씨 말고 다. 말고 다 티. 네. 아니 그 선우 씨 괜찮아요? 어. 사실 네. 요즘에 이 주제로 되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많이 네. 얘기하죠. 예. 그래서 근데 사실 저는 여태까지는 뭔가 그냥 아 멤버들이 그냥 원래 이런 성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제 MBTI를 뭔가 T로 이제 다 되다 보니까 네. 아 그래서 뭔가 내가 그랬던 힘들었나? 거였구나. 그쵸, 그쵸. 이제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맞아. 그럴 수 있어요. 오히려 뭔가 그렇다 보니까 전에가 뭔가 좀 더 이제 많은 생각들도 많고 걱정도 많고 이랬는데 네. 요즘에는 오히려 그냥 뭔가 더 다 받아들이고 뭔가 인정하게 된 그러니까 그런 느낌. 그러니까 더 편해졌어요? 네. 더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멤버가 좀 나뉘어져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렇죠. 키가 전부 다고 네. 혼자만 이제 네. 그렇게 되면은 네. 나를 이해해줄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네, 사실 조금 그렇긴 한데 네.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제 받아들였군요. 네. 인정을 했군요. 물과 기름 같은 어. 이제 T와이프는 저희 네. 팀이 한 90%가 네. 현실주의적인 네.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네. 네, 이제
뭐 농담과 같이 뭐 이렇게 뭐 어떤 걸 해도 네. 야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얼마나 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수요가 이렇게 그래. 사선이 있어야지 너무 그냥 감성이 이런, 너무 없다 에이, 진짜 이런 없어요. 느낌이라 그래 네. 그럼 너무 힘들지 사실 근데 저도 티기 때문에 아 진짜요? 예, 예. 나는 티를 너무 이해하죠 그러니까 네. 선우 씨 많이 힘들 거예요 앞으로 네.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네. 아니 두 분이 봤을 때 아 요런 거는 좀 잘 맞는데 이런 건 또 안 맞는다 두 분의 케미는 어때요? 오늘 지금 방송 케미 10점 만점에 지금 몇 점 봅니까? 이게 자랑은 아니긴 한데 네. 전 살면서 별로 그렇게 아 진짜 너무 안 맞는다라는 사람은 진짜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저한테. 그럼 웬만큼 다 네. 맞아요? 제가 그냥 네 웬만큼 뭔가 잘 맞춰주는 네. 것 같아가지고 이게 이제 T의 성향이에요. 저도 그렇거든요. 네. 네. 웬만큼 뭐 그냥 웬만큼 다 맞아서 네. 방송하고 다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선우 씨 입장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뭐 안 맞는 거 뭐 있습니까? 사실 안 맞는 거는 네. 뭔가 다 안 맞아요? 제가 뭔가 이제 살짝 기분이 네. 뭔가 좋아지는 포인트라던가 네, 네, 네. 이제 막 상상을 해요. 뭔가 갑자기 막 지진 나거나 뭔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네. 전혀 공감을 못 하고 애초에 일어나지도 않는다. 이게 뭔가 싹 잘라버리고 그렇죠. 이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나는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은 주제를 꺼낸 건데 그렇지. 이제 얘기가 안 통하니까 안 되죠. 네. 그래 이게, 말을 던지자마자 바로 잘라버리니까. 네, 살짝 고래가지고. 아 그래. 아 이거 얘기를 네. 저 다른 팀이랑 하셔야 되겠네. 그래서 네. 그래서 다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팀에는 뭔가 이게 즐거운 주제로 이렇게 대화를 한다기보다는 상상보다는 살짝 저희 좀, 팀에 좀 많이 한 말하는 것 중에 90%는 논쟁? 네네네 토론 그런 같은 거죠. 게 많아요. 그렇죠. 이런 게 진짜 많아요. 이제 살짝 상상 얘기가 아니라 이제 누가 맞냐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거 저건 저렇고 한데 이건 과학적으로 살짝 이런 느낌이고 이거는 수학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살짝 네. 다른 그런 주제가 많아가지고 그러면 선우 씨는 말을 낄 수가 없어요. 네, 네. 맞아요. 그냥 듣기만 해야 돼. 저 진짜 듣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그렇구나. 원래 이렇게 조용한 친구가 아닌데 다른 데 가면 말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이 N-에서는 굉장히 조용한 친구가 돼버리는 네, 왜냐면 앞서서 제가 월드 투어를 여쭤봤을 때 우리 선우 씨는 굉장히 설렌다 그랬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설레는지 막 가지치기를 네, 해야 되는데 정말 많은데. 근데 이제 우리 둘 다 다 T다 보니까 네, 거기서 그냥 싹둑 연습을 연습하자. 이러고 그렇죠, 이러니까. 그렇죠. 이 네. 일단 그래. 그거 생각하기 전에 지금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 맞아. 사실 맞는 말이긴 해요. 맞아. 네, 이런 바이브로 네, 예. 항상 대화가. 그래, 저도 튀지만 사실 선우 씨 응원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예, 파이팅, 파이팅. 자, 계속해서 이어가 볼게요. 팀명이 네 글자인 추억의 그룹 2위 공개합니다. 지금은 틱땡, 밀땡으로 춤 영상을 찍는다면 이때는 UCC가 열풍이었죠. 전국민을 춤추게 만든 원더걸스가 팀명의 네 글자인 추억의 그룹 2위 차지했습니다. 텔미에 흐르고 있고요. 방송 끝난 뒤에 영상 여러분 꼭 봐주세요. 제이씨가 막 이상한 춤 추고 있어요. 뭔 춤 췄어요? 살짝 옛날 춤. 옛날 춤 추고 있는데 저 옛날 사람인데 예, 텔미를 또 안무를 창작해서 막 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꼭 확인해 주시고 이게 아마 요즘에 나왔다면 아마 챌린지가 대박이 났을 엄청 거예요. 엄청 대박 났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네. 10년이 지나도 우리가 다 기억을 그쵸.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챌린지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우리 이번에 N-IFN도 챌린지 많이 했잖아요. 그쵸. 제이팝 가수 이마세 씨하고 네. 한 그 네. 성훈 씨하고 함께한 선우 씨 맞아요. 영상이 떠올라서 혹시 뭐 금방 촬영하셨는지 뭐 어려움이 있었는지 사실 성훈이 형이랑 저랑 이제 나이트 댄서 이제 예. 챌린지 찍었을 때 예. 성훈이 형이 사실 엄청 완벽주의자 성향이 심해서 예. 예. 그 영상을 진짜 많이 찍었거든요. 네. 진짜 한 다섯, 여섯 번을 찍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벽할 때까지. 네. 성훈이 형이 계속 볼 때마다 한 번만 다시 이래가지고 그치. 계속 다시 찍었었는데 이제 이마세님이랑도 최근에 네. 같이 찍었었거든요. 맞아요. 그걸 봤어요, 제가. 근데 그때도 이제 성훈이 형 네. 덕분에 네. 그래도 한 두세 번 정도 더 찍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두세 번에 그래도 네. 완성이 됐군요. 그래도 예. 이제 너무 잘 찍어가지고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챌린지 하면 기억에 남는 뭐 에피소드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엔진한테 알려주고 싶은 챌린지. 네.
제가 그 데뷔 초반에 네. 이제 꽃보다 남자 챌린지라고 네, 살짝 네, 네. 이제 했던 아~ 게 있었는데 네, 네, 네. 그게 엄청 네, 많이 네. 떠가지고 네. 다른 아이돌분들도 많이 하시고 따라하고, 네. 네. 이래가지고 저는 그 챌린지가 뭔가 유독 제 애착 아~ 챌린지 어 그게 제 애착 챌린지 네. 아니 이번에 지수씨 꽃 아~ 챌린지잖아요 아~ 이거 맞아요. 혹시 아이돌들 하는 거 보셨어요? 멤버 얼굴 가렸다가 맞아요. 얼굴 네. 혹시 꽃여우 챌린지 혹시 해주실 계획 있으신지 어~ 저랑 제 형이랑요? 네. 어, 사실 네. 정원이랑 제이크 형이 네. 했거든요. 그거 네. 봤어요. 네. 어, 저희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제이 씨는 표정이 별로. 일단 제이 씨 생각 한번 해볼게요. 아,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예 네. 맞아요. 그 갑자기 네. 챌린지 생각나서 아,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아 이렇게 혼자 네, 하고 있네요. 이렇게. 네, 혼자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고요. 계속해서 팀명이 네 글자인 요즘 그룹 2위 공개합니다. You make me feel special. 아홉 명의 팀워크가 빛나는 트와이스가 팀명이 네 글자인 요즘 그룹 2위 차지했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트와이스 나연 씨가 예, 배경화면 휴대폰 배경화면 본인 사진으로 아 그 행운 어 행운 네. 예, 전참 씨의 예, 굉장히 네. 유명하잖아요. 네. 혹시 두 분은 배경화면 지금 뭐로 있는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배경화면요? 네. 저는 아마 자연 환경 아, 무지개 그, 뭔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아 무지개 같은 네. 거 자연 네. 무지개 배경 이쁜 네, 구름 그, 있고 예전에 하고 안 바꾼 거죠 그러니까 네, 네 사실 안 바꿨어요. 네, 안 바꾸고 네. 제이 씨는 저는 보통 좋아하는 배우님들 오.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 배우님들 그러니까 바스트샷이요 아니면 풀샷? 어 뭐 그냥 좀 분이 그럼 배경화면으로 나온 거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어. 최근에 이제 조니 뎁님으로 네. 해놓은 것 같아요. 요즘. 아 그렇군요 배우들 거로 네. 예 요건 이제 본인들 취향이니까 그렇죠. 예 궁금했습니다. 자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먼저 팀명이 네 글자인 추억의 그룹 1위 공개합니다. 데뷔 후 지금까지 최정상에 있는 선배님입니다. 소녀시대가 팀명의 네 글자인 추억의 그룹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축하합니다. 지난주에 태연 씨의 솔로 콘서트가 네. 예, 아, 정말 3년 만에 네. 감동이었는데요. 이 콘서트를 향으로 기억한다라는 아, 취지하에 맞아요. 공연장에 들었어요. 룸 스프레이를 뿌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 또 향수도 매니아잖아요. 우리 제이 아, 씨가 그렇죠. 두 분이 함께하는 그 리뷰 라이브를 제가 봤단 말이에요. 아, 네. 오, 근데 너무 저는 재밌었거든요. 여름에 사실 이제 제이 씨는 가벼운 향은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는데 맞아요. 안 좋아하는데 여름엔 또 우리가 가벼운 향을 뿌려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혹시 추천해 주실 거 있으실지. 어 브랜드 네임 언급하면 안 되죠? 어, 안 돼요. 예. 아, 그러면 어떤 향 뭐 어떻게 가벼운 뭐 시트러스 해야 되나요? 저는 요즘 그냥 제가 최근에 산 향수가 있는데 예. 이제 또 제가 007 시리즈 매니아로 어. 되게 많이 팬분들이 알려주고 계시는데 이제 그것도 60주년에 나온 향수가 하나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100주년, 60주년 이런 걸 좋아하시네. 무조건 해야죠. 무조건 해야죠. 이거 못 참죠. 진짜 절대 못 참아요. 이게 가격이 얼마도 못 참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막 한 한 달 정도 기다려가지고 해외에서 그냥 아, 향이든 뭐든 그냥 일단 상관없이 일단 사자 뭐 마음에 들면 쓰고 마음에 안 들면 장식하자는 아, 마인드로 오케이. 샀는데 괜찮더라고요. 만족해요? 네, 그래서 오. 제가 없던 느낌의 향이어가지고 여름에 쓰기 되게 괜찮아서 오. 시트러스한 느낌에 조금 네. 그 조금 풀향 그린이한 향도 네네. 있고 그리고 조금의 살짝의 머스크 향도 들어가가지고 이제 좀 괜찮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아 여러분 아마 우리가 브랜드명은 지금 얘기 안 했지만 여러분 네.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네. 예, 007 시리즈 네. 얘기했고 60주년 얘기했으니까 네. 아, 써보니까 향이 괜찮았답니다. 네. 좋은 향수 추천 감사드리고요. 광고 이어드려요. 잠깐만요.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